레논스텔라의 배드 커버한 프로젝트에서 노이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스박스. 우선 노이즈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노이즈인데요. 노이즈에는 제가 세 가지를 썼는데 ES2 두 개, 그리고 라디오 AM이라는 이 로직 앱플룹에 있는 샘플, 이렇게 세 가지를 썼습니다. 앱플룹에서 자 여기 검색창에 라디오라고 쓰시면은 라디오라고 쓰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라디오에 관련된 샘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요 라디오 AM이라는 샘플을 쓴 겁니다. 자, 요거 요 샘플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요 샘플을 가져온 다음에 ES2 노이즈를 일단 추가를 했습니다. ES2 노이즈를 어떻게 추가를 했냐면 ES2를 불러오고요. 일단 ES2를 불러오고 불러온 상태에서 노이즈 소리만 나오도록 이렇게 오실레이터 3번의 소리만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간단합니다. 자, 제가 악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ES2를 하나 불러와 보죠. 새로운 ES2. 자, 여기에다가 이것도 소리를 들리게 해놓고 ES2로 바꿔주겠습니다. ES2를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오실레이터가 3개가 있죠. 오실레이터 1, 2, 여기 1번이랑 2번 오실레이터는 노이즈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3번 오실레이터에서 노이즈로다가 바꿔주죠. 자, 보시면은 여기 노이즈라는 게 보이시죠? 노이즈로다가 이 노브를 돌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선 건반에 아무 곳이나 눌러보시면 노이즈 소리가 납니다. 들리시죠? 이게 저음역대랑 근데 고음역대의 노이즈 소리가 다릅니다. 저음역대에서는 고음역대에서는 이렇게 노이즈 소리가 조금 다른데 저는 요 노이즈를 A#3 저 노트로다가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느낌.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시면은 일단 여기에서 노이즈 요렇게 그냥 두셔도 되는데 저는 확실히 3번에서만 소리가 나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이 ES2의 트라이앵글을 3번 쪽으로 100%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여기 트라이앵글 100%로 바꾸신 거 보이시죠? 요 트라이앵글은 뭐냐면은 볼륨을 섞어주는 겁니다. 1번 오실레이터만 소리를 낼 거다, 2번 오실레이터만 소리를 낼 거다, 3번 오실레이터만 소리를 낼 거다, 아니면은 뭐 적절히 섞어서 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볼륨을, 그러니까 각각의 오실레이터의 볼륨을 얼만큼 섞어줄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만들었었던 거랑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노이즈 트랙에 있는 ES2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ES2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 노이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만든 다음에 요 비트 크러셔라는 거를 이렇게 하나 걸어줬습니다. 비트 크러셔 여기도 한번 걸면서 설명을 드리면 비트 크러셔는 오디오 이펙트에 디스토션의 비트 크러셔 이렇게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디스토션, 비트 크러셔, 스테레오 이렇게 저는 불러왔고요. 그럼 이런 비트 크러셔가 나타나게 됩니다. 비트 크러셔는 소리 음질을 나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비트랑 샘플레이트, 비트 뎁스랑 샘플레이트를 떨어뜨려가지고 음질을 나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펙터입니다. 음질을 일부러 나쁘게 만들어주는 이펙터인데 이 라디오 노이즈 요런 부분, 라디오 노이즈 뿐만이 아니라 사실 약간 로파이한 느낌을 낼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이펙터죠. 자, 여기에서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자, 모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클립이 이 비트크러셔의 기본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클립은 디지털로다가 이 음질이 나빠지도록 할 때, 음질이 열화될 때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으로다가 열화가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잡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폴드는 클립보다 좀 더 부드럽게 비트 크러싱을 할 때 좀 더 부드럽게 합니다. 요 비트 크러싱이 되는 그 최고점에 있는 요 볼륨을 좀 더 낮춰주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낮춰주게 돼서 소리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요. 랩은 좀 더 부드러워지는데 눌러보시면은 이 요 위에 부분을 그 왜곡되는 부분을 쭉 끌어당겨서 이렇게 쭉 끌어당겨갖고 훨씬 더 소리가 부드럽게 나도록, 그러니까 클립이 기본이고 폴드는 살짝 부드럽게 랩은 좀 더 부드럽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지금 볼 때는 뭐 배트맨처럼 생겨서 더 강렬한 그런 날카로운 소리가 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고음역대 그 볼륨을 줄여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클립 기반으로 저는 요 상태에서 드라이브랑 레졸루션이랑 다운 샘플 이런 것들을 조절한 거죠. 제가 어떻게 조절했었는지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이랑 다운 샘플링은 뭐냐면, 레졸루션은 비트 뎁스를 조절해 주는 거고 다운 샘플링은 샘플레이트를 조절해 주게 됩니다. 비트 뎁스는 뭐냐면은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할 때 얼마나 잘게 음량 단위를 쪼개서 기록할지 결정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형이 있을 때, 이 파형이 있을 때 음량을 요렇게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음량이죠. 게인이죠. 그러니까 앰플리튜드라고 하는데 요거를 얼마만큼 잘게 나누어서 기록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잘게 나눌수록 훨씬 더 음질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요 비트뎁스를 낮춰 주시면은 이렇게 잘게 나누는 요 상태가 이렇게 지금 계단처럼 보이시죠? 그런 것들을 점점 둔탁하게 나눠 버리는 거죠. 크게. 그래서 음질이 나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주시는 거고, 샘플레이트는 뭐냐면은 오디오 신호, 마찬가지로 오디오 신호인데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할 때 얼마나 잘게 시간 단위를 쪼개서 기록할지 결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샘플레이트는 요렇게 잘라서 기록하는 단위, 비트 뎁스는 요렇게, 그러니까 비트 뎁스는 음량을 잘라서 기록하는 단위다 생각하시고 샘플레이트는 시간을 잘라서 기록하는 단위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요 비트 저 샘플레이트도 이렇게 올리시면은 요 잘라지는 양이 이렇게 듬성듬성 자르기 때문에 음질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설명드리고요. 비트 뎁스는 이렇게 내릴수록 음질이 나빠지는 건데 이 다운 샘플링은 올릴수록 음질이 나빠지는 겁니다. 자, 요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저는 요렇게 해서 다운 샘플링만 9배를 이렇게 다운 샘플링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소리를 들으시면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비트 뎁스를 적용 안한 노이즈 소리는 이렇게 나고요. 비트 뎁스를 적용하면, 자, 이렇게 소리가 달라집니다. 소리가 좀 더 옛날에 그 싸구려 장비, 좀 뭔가 안 좋은 장비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바뀌죠. 같은 요 노이즈인데도 이렇게 비트 뎁스를 걸어주시면 좀 더 옛날 느낌의 빈티지한 느낌, 로우파이한 느낌. 이게 사실 비트 크러셔가 로우파이한 그런 소리들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펙터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노이즈는 ES2에서 노이즈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비트 크러셔를 이런 식으로 하나 더 걸어줘서 노이즈를 하나 만들었고요. 근데 노이즈만 들어보시면은 사실은 지금 제가 들려드린 것처럼 원곡에서는 노이즈랑 뭔가 라디오 같은 느낌이 나야 되는데 지금은 잡음만 들리죠. 그래서 여기 라디오 AM 라디오의 샘플을 가져다가 놨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섞으면 일단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일단 뭐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이즈 같다
라는 느낌은 들지만 이 원곡에서 들어보면 살짝 뭔가 높은 음이 하나가 삐 하고 있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랑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ES2를 하나 더 걸었습니다. 요 ES2를 하나 더 걷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거냐면 자 ES2를 여기서 만약에 Factory Default ES2를 딱 열면 요 상태죠. ES2를 딱연요 상태에서 사인 웨이브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똑같이 사인은 1번 오실레이터에 위치하고 있죠. 이번에도 있긴 하지만 일단 1, 2, 3번에 사인 웨이브는 다 있지만 하나만 저는 쓰고 싶어서 1번, 2번이랑 3번 오실레이터는 이렇게 닫아주고요. 1번 오실레이터에서 사인 이렇게 하면 사인 웨이브 소리가 출력이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눌러 보시면은 요런 사인 웨이브 소리가 나죠. 그 중에 저는 A 플랫 3 음. 요 음이 원곡에 들어보시면 요 잡음 나올 때 살짝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소리를 살짝 추가해서 원곡의 그 노이즈 소리랑 뭔가 분위기가 비슷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사인 이펙트에도 마찬가지로 비트 크러셔를 줬습니다. 자, 사인 이펙터에도 비트 크러셔를 줬는데 아까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여기 다운 샘플링을 4배만 줬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웨이브에도 제가 비트 크러셔를 걸어가지고 한번 소리를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사인 웨이브에 비트 크러셔를 걸면 원래 안 걸었을 때는 비트 크러셔를 걸면 4배 똑같이 해줄까요? 4배 해놓고 들어보시면 뭔가 좀 음질이 나빠졌다. 그 옛날에 라디오에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것들을 좀 표현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노이즈랑 사인 웨이브랑 이렇게 노이즈 처음에 이제 샘플 노이즈 만들고 그다음에 사인으로다가 위에 살짝 음을 추가해 줬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서 요세 가지를 이렇게 합쳐 주는데 사인 웨이브는 음이 아주 크게 또렷하게 들리기보다는 뭔가 살짝 여기 음이 뭔가 있구나 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볼륨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해줬습니다. 볼륨 조절을 해주고 그걸 한 군데에 묶어서 묶은 상태에서 라디오 노이즈 요 묶은 상태에서 이펙터들도 좀 걸어줬는데요. 자, 이펙터 없이 세 개만 합쳤을 때의 소리는 이렇게 납니다. 이것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잡음 소리로 쓰기에 충분히 좋은 것 같은데 레논 스텔라의 그 배드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랑은 조금 달라서 그런 느낌을 좀더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퀄라이저를 가져다가 저음을 깎고 고음역대를 살짝 들으면서 비슷한 느낌으로 다 조절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퀄라이저를 적용해 놓고 불필요한 소리는 조금 줄이고 요쪽에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퀄라이저는 적용을 해 줬고요. 그리고 컴프레서도 살짝 걸어서 컴프레서도 살짝 걸어 가지고 요런 느낌이 나게 했습니다. 컴프레서를 이렇게 걸어주면 뭔가 컴프레싱이 되면서 그 옛날 라디오에서 나오는 약간 답답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서를 이런 식으로 스레쉬홀드를 좀 많이 낮게 해주고 레이쇼는 살짝 걸고 이런 식으로다가 조절을 해줬습니다. 빈티지 팻 컴프레서를 사용해서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콘솔 EQ. 콘솔 EQ로다가 고음역대의 느낌이 처음에 EQ를 사용을 했지만 고음역대 느낌이 그래도 좀더 줄여주고 거기에다가 콘솔을 거친 듯한 좀더 아날로그 색채를 입혀주고 싶어서 고음역대에서
하이게인을 많이 줄여줬습니다. 하이게인을 이렇게 많이 줄여주고, 자,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요 콘솔 EQ가 밑에 하나 더 있는데요. 요 콘솔 EQ, 요거는 이 요 트랙에서 이 라디오 노이즈에 대한 사운드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트랙에 여기 보시면 다 콘솔 EQ를 하나씩 다 넣어놨습니다. 그쵸? 콘솔 EQ를 쭉 넣어놓고, 여기도 요 아날라이저가 사실은 여기 위에다 추가가 되면서 여기 밑으로 떨어졌는데, 원래는 이런 거죠. 이렇게 요 제가 만들어낸 요 트랙들에 거의 콘솔 EQ를 하나씩 다 걸어줬습니다. 이렇게 걸어주면은 약간 아날로그를 거친 듯한 느낌이 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콘솔 EQ를 살짝 걸어줬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 플럭 사운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믹스박스.